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오늘 본격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고향을 찾아 오가는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 연휴에다 연일 수천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성객들로 북적이는 기차역. 양손 가득 선물과 짐꾸러미를 들고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기차로 향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낸 직장인들에게는 가족을 볼 수 있는 추석 연휴가 꿈만 같습니다. 본가가 경기도 평택인데 길이 막힐까 봐 직장을 일찍 마치고서 이제 부모님이랑 동생 뵈러 지금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역보단 비교적 한적한 버스터미널에도 서둘러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처음 맞는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고향을 가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음 편히 집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갔는데 이제 좀 괜찮아져서 추석 겸 부모님 보러 본집에 가려고. 하지만 연일 수천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며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방역 의료 대응 9개 반을 구축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280여 곳, 치료제 담당 약국 120여 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평소보다 2시간 더 연장합니다. 연휴 중에 모임은 소규모로 하고 유정상 씨는 고향 방문 자제를 부탁드리고 또 마스크 이상 시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연휴 후 직장을 복귀할 때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한 진단검사로. 방역당국은 가족과 친지의 만남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고 혹여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검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